다녀오겠습니다. 올라와 봐. 저 지금 나가야 되는데요. 밖에서 무슨 일이 있는 거냐? 있으면 말해봐. 우리 식구들 또 알아야 될 거 아니냐? 아니에요. 외박 같은 거 다시는 안 해요. 다시 이런 일 없어요, 아버지. 너 만난다는 여자친구 한번 데리고 와봐. 내가 한번 봐야겠으니까 오늘이라도 데리고 와. 맞아. 갑자기 어떻게 오늘 데리고 와요? 조만간 보자고 얘기해. 알았어요. 다녀오겠습니다. 다녀와. 보셔서 뭐 하시게요? 남자 집에서 보자고 하면 그쪽에선 결혼하라고 하나 싶을 텐데. 아가씨만 괜찮으면 시키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래. 한인 녀석 마음 닫고 살려면 그게 낫지 싶어. 죄송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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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바로 갈게요. 씬6 야구장 앞이고요. 루키부터 갈게요. 그림들 보세요. 내게도 이런 날이 최고의 아이돌 하트 엔젤이랑. 어, 근데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지? 많이 기다렸어? 어? 루키, 대사 포인트 제대로 잡아주세요. 다시 가요. 히히히, 내게도 이런 날이 최고의 아이돌 하트 엔젤이랑. 어, 근데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지? 많이 기다렸어? 루키, 그림에 신경 좀 쓰세요. 자꾸 놓치잖아요. 아니, 어디를 놓쳤다고 그래? 그림 보고 정확히 들어오시라고요. 나 참. 아, 오늘 시작부터 왜 이래, 안피디? 지각했다고 이러는 거야? 언제까지 이럴 거야? 차라리 나한테 화를 내든지. 아니, 다른 사람들한테까지 그러면 내가 뭐가 되냐? 아, 피곤하게 왜 이래? 피곤하면 보지 마! 화나면 그렇게 아무 말이나 막 해도 돼? 하고 싶은 말 다 못했어, 나. 해! 전화 안 받은 것 때문에 그래? 너만 제 시간에 약속 지키고 나왔어도 핸드폰 박살나는 일도 없고 술 마시고 취하는 일도 없었어. 너 기다리다. 나 선배 봤어, 어제 아침에. 봤으면, 야, 봤으면 아는 척을 하지. 선배 집 아니고 딴 데서 나왔어. 그것도 여자랑. 네가 뭘 봤는지 모르겠지만 정말,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, 수연아. 그 여자 난 잘 모르는 여자야. 내가 설명할게.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내가 술이 너무 취해서 술을 너무 많이 마셨는데. 난 선배가 그럴 수 있다고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. 아무 일도 아니야, 수연아. 너 정말 나 믿어줘야 돼. 그런 일로 오해하면 나 진짜 억울하다. 난 술 마시고 취한 죄밖에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. 정말이야. 나한텐 너무 충격이고. 그래서 선배가 무슨 말 해도 믿어지지가 않아, 지금. 수연아! 알바 인생 쫑내고 그 돈 갖고 잘해보려고 그랬는데 다 날리고. 내 인생 왜 이러냐? 날린 돈? 니네 엄마가 해결해준다며. 엄마? 나가서 돈 벌어오든가 시집을 가든가 하랜다.
차라리 자기 눈앞에 안 보이면 속 편하겠다고 집에 있지도 못하게. 야, 유선이 요새 돈 잘 번다더라? 거기 술집이야. 술 몇 잔만 마셔주면 된대. 그러고 하루에 몇십만 원 번다던데? 그런 데가 뻔하지. 큰일 난다 너. 애가 오죽했으면 이런 생각을 다 하겠냐. 내 인생 진짜 그지 같아. 그냥 팍 해버릴까? 안 된다니까. 그런 데가 정말 더 위험할 수도 있어. 그치. 차라리 결혼하는 게 낫겠다. 남친 없어? 그런 거 없어. 얘기 좀 해. 할 얘기 없어. 난 있어. 들을 얘기 없다는데 왜 이래? 내가 그날 본 게 선배가 아니야? 내가 잘못 봤어? 맞아, 맞는데.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아. 수연아! 한수연! 수연아! 예전 기억나는 거 있어요? 예전 기억? 기억나는 거 많지? 어떤 기억이 나는데요? 당신 왜 갑자기 그런 얘기 꺼내지? 오늘 참 이상하네. 아니요, 그냥. 네 여자친구 때문에 나랑은 안 만나겠다는 거야? 난 수연이 없이 안 돼. 아줌마도 마음에 있네, 뭐. 그러니까 저녁 먹을 약속도 하고 갖다 주는 것보다 그냥 넙죽넙죽. 내가 누구랑 밥을 먹든 무슨 상관이에요, 이 층이?